안녕하세요. 김쌤이에요. 제가 오늘이 금요일, 7월 17일 금요일인데 7월 15일 수요일에 요관 스탠트, 요관 부목 시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관 부목 시술한 브이로그랑 또 후기, 요관 부목 후기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요관 부목 스탠트는 제가 작년 4월에 광범위 자궁 적출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요관이 다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요관 스탠트를 한 적이 한번 있었었어요. 근데 그때 수술하고 나서 진짜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그때 허리가 정말 많이 아팠던 게 요관 스탠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하고 이번에 두 번째로 또 해봤는데, 그때는 그냥 수술해서 아프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스탠트 해보니까 확실히 요관 스탠트 때문에 허리가 아팠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 수요일날, 오늘 금요일이고 그저께 스탠트 시술하고 했는데 확실히 너무너무 아프고 시술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도 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먹어도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말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냥 아파가지고 좀 누워있고 좀막 돌아다니면 좀 아프길래 계속 누워있다가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통증이 시술하고 나서 계속 있긴 한데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지금도 지금 괜찮은 상황이에요. 지금 또 허리 통증이 좀 괜찮은 느낌이라 가지고 조금 괜찮아서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아프면 또 엄청 아파요.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막 그래요. 원래는 수요일 날 시술하고 나서 바로 영상을 촬영하고 싶었지만 아픈 관계로 아예 하느라 못 찍었고, 다음 날에는 제가 그림 주문 받은 게 많아서 아야야 하다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 그림 그리고 그다음 아프면 다시 또 침대 누워서 아야야 하다가 또 괜찮다 싶으면 또 앉아서 그림 그리고 그러느라 제가 요거 촬영을 못했 후기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금요일 오후 7시가 됐는데, 오늘 저녁까지 제가 그림을 10작을 하고 지금 어제 오늘까지 그림 8점을 신장 시술하고 나서 오늘까지 그림 8점을 새로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아픈데 진짜 열심히 그렸어요. 요거 영상 찍기 전에 마무리 하려고. 완전히 완성한 건 아니고 한반 정도 전부 다. 뒤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영상 보면서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충전해서 촬영을 다시 해봅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요게 이제 통증이 있다가 없다가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서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네, 어제는 좀 많이 아파가지고 촬영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 못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저께 시술하고 오늘 이제 이틀, 3일째니까 혹시 내일은 좀더 괜찮아질라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진통제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제 뒤에 요 그림은 제 그림입니다. 제 그림인데 이제 최근에 렌탈 확정이 돼서 제 오픈 갤러리라는 사이트에서 제 그림을 렌탈을 하고 있는데, 렌탈을 해주셔서 조만간 조만간 그림이 렌탈 해주신 분께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빼놨어요, 거실에.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렌탈해주신 분 혹시나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 장미꽃 시리즈, 일명 에프셀 시리즈, 요 시리즈로 이번에 어떤 자코 공예공사라는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방은 조만간 펀딩을 통해서 판매를 할 예정인데, 펀딩 시작하게 되면 링크를 한번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요관 스텐트 수술 할때안 아프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꿀팁 두 가지. 하나는 시술하기 전에 진통제를 열심히 먹고 가기. 저는 시술하기 전에 타이레놀을 두알 먹고 갔고요. 가서도 아플까봐 불안해가지고 한알더 먹었어요. 총세알 먹었어요, 타이레놀. 그렇게 먹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한테 말안 하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어쨌든 약을 먹고 가서 그런지 생각보다 엄청 아프진 않았고요. 고함을 지를 정도로 아프진 않았어요. 열심히 참아서 그런지,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안 아팠어요. 그래도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고 나서 이제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그 뒤에 더 아팠어요, 저는. 지금 제가 지금 하나도 안 아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평생 계속 아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힘 빼기. 긴장하지 않기. 시술할 때 긴장하면 안 돼요. 그럼부터 아파요. 그래서 계속 주문을 외워야 돼요. 힘 빼자, 힘 빼자, 배힘 빼자, 배힘 빼자, 계속. 그러면 확실히 덜 아파요, 진짜로. 두 번째가 진짜로 꿀팁이에요. 요거는 이제 시술하기 전에 간호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잘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아파서. 되게 만화 같은 광경인데요? 할 거야, 그래도. 아파서 진짜 힘 빼고 싶어도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힘을 안 줬어요. 그래서 조금 덜 아프게 시술을 끝냈어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시술하실 분 계시면 꼭 아파도 힘 빼자, 힘 빼자, 이렇게 주문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이제 요관 스탠트 시술 브이로그 함께 보실게요. 비뇨의학과 접수하고 비뇨의학과 처치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 듣고 요관 스탠트 설명 듣고 이제 스탠트 시술하러 가나 봅니다.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수 안 들리신 적이 되시면
안 들려도 되나? 약 맞춰. 오, 너 나 엄청 싫은데? 아니, 아니세요? 굳이 찍어준지 심장 쪽에 붙어있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시고 안과 발과 안과 슬슬 끝났어요.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아픕니다.